처음에는 링크 사업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입사를 했는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한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창업 초기라서 판로든 제품 개척이든 참 목마른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의 어떤 문제점들,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문제점들을 서로 이제 공유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링크 사업에 합류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서문대학교 링크사업단 관련된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품 개발에도 도움을 주고 해외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같이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인생의 어떤 모토로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One small step change your life. 인간의 뇌는 변화를 싫어하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 작은 계획,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인간의 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주인이 되어라.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이끌어라. 이런 말인데, 알바생이 되든, 아니면은 뭐 회사 중역이 되든, 팀장님이 되시든, 대표가 되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주인같이 행동을 하다 보면은 정말 진정한 주인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링크 사업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들이 또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또 기업과의 어떤 공동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건데 대부분의 많은 대학들이 링크 사업단을 수행하면서 많은 성과들이 보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대학만의 특성화된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경에 제가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창업 초기에 대표회사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는 야, 회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은 제가 이걸 왜 했나라는 그런 자괴감에도 빠지긴 했지만 담당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현황도 말씀드리고 또 교육 과정의 어떤 특징들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더니 교수님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우리 학생들 몇명 자기가 분명히 추천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링크 사업은 혼자서 할수 있는 업무들이 거의 없고, 대학이나 학생, 그리고 기업체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대부분인데요. 그때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병마를 이겨내고 퇴원을 해보니 직원들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셀프 리더가 다 되어가지고 각자 맡은 바 일을 다 하는 거 보니까는 저는 정말 이 친구들은 가족 같은 친구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걸 느끼니까는 제가 뭐 당연하지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또 학생들이 그 과정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몇명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끝까지 완주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또 나중에는 저한테 고마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격 없이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가운데 해답을 찾았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사업단 내에 있는 직원분들도 보면 성향이 대부분 착하고 마음을 많이 쓰는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링크 사업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바뀐 게 그전까지는 제 내부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저는 서문대학교를 통해 가지고 해외 유통만도 소개를 받아 가지고 지금 54개국 수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아마도 링크 사업이 아니었다면은 굉장히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수상됐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너무 기쁘기도 하고요. 사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보다 굉장히 열심히 하신 교수님들도 많은데. 이 상은 제가 혼자만의 실적으로 받는 상이 아니라 사업단 전체의 실적으로 받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한테 격려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상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상 이상으로 뭐 많은 기쁨을 저희는 함께 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듯이 앞으로도 쭉 도와주신다 그러면은 매달 매 순간 수상을 받는 거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링크가 대학에 많은 변화를
준 거는 사실이고요. 우리 학생들과 또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시너지를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협업을 이루어가지고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창출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적으로 만났지만 서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하는 따뜻한 사업단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도 그 사업단의 일원으로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